안녕하세요. 제이 서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재오픈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책 찾고 계시나요? 책 제목을 모르시면 저자나 장르를 말씀해 주셔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특별히 정해두고 찾는 책은 없으신 거고, 둘러보러 오신 거라면 요즘 인기 있는 분야를 보여드릴까요? 오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요건 별로신가요? 그러면 혹시 제 개인 취향을 담아서 추천해드려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서점 직원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자랑은 아닌데. 게다가 저는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알레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분량이 많고 약간 너무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책은 좀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게 좋겠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2024 제15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에요. 이 책은 문학 동네에서 출간된 좀 특별한 작품집인데, 이게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그해 발표한 최고의 단편 소설을 모아서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한국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 특히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책의 구성도 참 좋아요. 이게 챕터마다 각각 다른 작가의 글을 만나볼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고요. 쉽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기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왜안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은, 각 단편마다 바로 뒤에 해설이 덧붙여 있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감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작품은 영험한 신기를 잃게 된 박수무당이 자기 바로 앞집 어린 신애기에게 신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그런 독특한 소재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소재만 이야기하고 패스할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부터 조금 다 독특하지 않나요? 전지영 작가님의 언캐니밸리,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 김지연 작가님의 반려빛, 김남숙 작가님의 파주, 김기태 작가님의 보편교양, 공현진 작가님의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김멜라 작가님의 이응이응까지 다 독특하죠? 흥미가 좀 생기시나요?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금액이 아주 저렴해요. 요즘 사실 도서가 특히 이렇게 이북이 아니라 종이책들은 좀
가격이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책 같은 경우는 젊은 작가들을 알리자는 취지에 따라서 출간 후에 1년 동안은 모금가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또한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거 말고 이거 좋겠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사실 어쩌면 들어보셨거나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긴긴 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책이네요. 저도 몰랐는데 똑같네. 이게 어린이를 위한 동화 같지만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유명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흰 바위 코뿔소 노든과 동물원을 탈출한 아기 펭귄 치쿠의 이야기인데,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좀 애처롭고 보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라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큰 울림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 없이 이런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책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특히 일러스트가 감정들을 더 이렇게 막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읽고 나서 좀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눈물이 조금 찔끔 났어요. 아마 조금만 읽어보셔도 소장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 책은 아무래도 일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소장 욕구도 들게 하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아, 한권더 혹시 추천드릴까요? 아, 그러시면 그러면 앞에 두 권은 좀 편하게 읽으실 만한 책들을 추천했으니까 좀더 집중력을 요하는 책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 책인데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이 책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생각할 만한 여지를 주는 책인데요. 마음 산책에서 출간된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문학평론가 신영철 작가님의 책이고 신의 20일에 연재했던 글들을 묶어서 이렇게 여러 편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록을 제외하고 4부로 나뉘어져 있고 아무래도 평론이다 보니까 좀 주제가 되는 영화를 잘 모른다면 뭐 영화 내용을 모른다면 좀 어렵기도 한데 글을 읽고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경험도 하시게 될수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상했던 영화가 나온다면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상적인 감상이 이런 게 아닐까 하면서 감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좀 어려웠고 사실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본 영화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하기 쉬웠고 재밌고 그랬는데,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깊은 고찰이 담겨 있는 글은 조금 영화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달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내용은 케빈에 대하여와 더 헌트였습니다. 전자는 제가 보고 느꼈던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진하고 전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후자의 더 헌트는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들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 소재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보면 좀 마음이 힘들어질 그런, 네, 소재여서 외면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책으로 먼저 평론으로 접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잡고 언젠가는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헌트에 관한 글에서 좀 좋은 글이 있는 것 같아 살짝 읽어드리자면,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더헌트를 주제로 한 글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앞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라고 감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시작으로 신영철 작가님의 다른 책도 읽고 있어요. 좋아하는 책이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대략 이렇게 3권 정도를 추천하고요. 편하게 더 둘러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책장 넘길 때 나는 종이 소리나 눈이 편안한 이 아날로그적 느낌 좋지 않나요? 맞아요. 좀 서점만의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안락함까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서점은 좀 휴식하러 오는 느낌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이 좀 많았네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다시 재오픈 하게 될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네,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혹시 다음에 오시게 되시면 구매하셨던 책 어떠셨는지도 들려주세요. 필요하시면 더 다양한 장르의 책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저도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또뵐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